징크스를 또 안고 있는 수원이 되겠고 선발 라인업을 살펴봅니다. 골키퍼 노동건, 수비 백스리입니다. 양상민, 곽광선, 조성진, 미드필드에 박형진, 사리치, 조원희, 최성빈, 포워드에 유주환, 대현, 염기훈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FC서울입니다. 양한빈 골키퍼, 네, 백호에 김동우, 김원균, 심상민, 윤석영, 미드필드에 김원식, 신진호, 송진형, 포워드에 윤승원, 고유한, 안델송, 433으로 나오고 있죠. 네,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른쪽 원정팀 FC서울, 왼쪽 팀 수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사라 예부에서 온 사리치가 되겠고요. 네. 드로중 패스 어허. 브레이크합니다. 자, 어허. 이제 대현 나가면 대현! 대현! 선제골! 와, 네! 대현 바로 골입니다. 드디어 서울을 향해서 대현이 비수를 뽑습니다. 예. 자, 셀레브레이션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셀레브레이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멋있어 보이는 대현의 이런 카리스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스 안에서 너무나 침착했고요. 부드러운 트래핑 이후에 왼발로 골문 구석을 노리는 그 슈팅 너무나 괜찮았습니다. 네. 너무 이른 시간의 실점이기 때문에 이윤용 감독이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고 있지만 대한에게 비수를 맞은 서울 팬들의 심정은 지금 표정에서 바로 나오고 있죠. 네. 헤딩 맞고 떨어집니다. 자, 넘어졌어요. 네. 네, 다 프리킥을 만들어냅니다. 서울의 수비진이 침착하지 못합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염기훈 사리치 옆에는 대안도 있는데요. 네. 괜히 깔아차는 슈팅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명 들어섰고요. 대안하고 양원만 프리킥 떨어지는 벽에 맞았죠. 골대 반대쪽으로 처진합니다. 자, 지금 야미 선수가 순간적으로 공의 위치를 100% 팔로잉을 하지 못하면서 잘못하면 조금만 안쪽이었으면 들어갈 뻔했습니다. 네. 좀 여기 외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오늘 주심 김성호 주심이 형광색 축구화를 신고 지금 주심을 보고 있는데 뭐 개성은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를 다 돌아봐도 저렇게 화려한 축구화를 신고 주심을 보는 리그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지금 유주환이 밀어주는 상태. 대안 갑니다. 대안 박세초. 버스는 슈팅. 네. 빠른데요. 오늘 대한, 네. 수원의 공격진이 굉장히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빠른 공격에 대해서 서울의 수비가 약간 허둥대는 모습이고요. 아, 또 한 번 일을 낼 뻔했습니다. 세 명 수비 있고 대한이 아주 잘 밀고 들어왔어요. 아파트라인 끝에서 골 잡았고요. 좀 더 집투시도 밀고 들어갔다. 크로스합니다. 네. 대한이 골처리 위험 지역에서 걷어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라인 자체 중앙성 라인에서 상대 압박이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공격은 경중 패스 경직합니다. 앞서 지금 밀어버렸죠. 네, 다 파울입니다. 근접한 지점에서 프리킥 기회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공격이 안 되다 보니까 한번 길게 때려줬는데 이게 중요했습니다. 네, FC서울로서도 아주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 골키퍼 대신 13번째 출전 경기. 네. 선택지가 많아요. 네, 다 달려갑니다. 네. 프리킥. 고 벗어나요. 네, 코너킥으로 이어갑니다. 신진호 지난 상주전 결승골의 주인공. 왼쪽에서 코너 올라갑니다. 문제는 뜨거운데 머리 맞췄는데요. 높이 갑니다. 김동우 선수였네요. 뛰고 말았어요. 양상민 대각으로 꺾습니다. 길게 봅니다. 최성균 양 따라 붙었고요. 네, 염기훈 주어로 연결 사리치. 네, 사리치 슈팅입니다. 아, 지금 공격의 패턴이 너무 좋았죠. 신창민 안쪽 또 들어옵니다. 신창민의 패스 신진호 다시 왼쪽 고영환 측면에서 조금 더 좋은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데 쪽을 이어갑니다. 나비가 주춤 노동동 골키퍼 잡아냅니다. 지금은 마무리 슈팅까지 연결해 주는 것도 좋았지만 그 전에 왼쪽에 윤석현 선수가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을 활용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기포 왼발 좀 막아보자. 수비병이 걸렸습니다. 서울 입장에서는 이런 슈팅 자체를 허용을 하지 않게 해야죠. 다시 오른쪽 지금 연기 안쪽 쪽에다 봅니다. 크로스합니다. 수비라면 또 밀렸고 다시 연기 오버쇼. 연기혼 지금 보면 수원의 백포라인보다 그 앞에 서 있는 김원식 내지는 신진호 이런 선수들이 1차적으로 지금 커버를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연기혼 연속 슈팅이었는데요. 아직 김원식 선수는 그렇게 지금 수비 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한 번 연결. 다시 한 번 제시한 기회를 태양 불닭. 태양 태양입니다. 힐 패스 배치고. 미역지 역사에 맞죠. 조원희가 만드는 선발. 조원희가
빠른 슈팅을 주원입니다. 했습니다. 양한빛 골키퍼에게 걸립니다. 너무나 빠른 공격이었었고 마무리까지 네. 완벽했던 수원의 모습이었었고 해춘한 네. 조원희 선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3의 전성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계속 선발로 출전하고 있는 조원희. 자, 왼쪽 넘어갈 때 파울 휘슬 네, 윤승원. 신축 훌륭했습니다. 팀은 귀에다 손을 갖다 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깨 약간 좀 빠지긴 했는데 아, 지금은 옵사이드가 맞아 보이는데 아, 네. 이게 좀 앞쪽에 있었네요. 그렇죠. 네. 정확한 판정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같은 장면을 서울 입장에서 한번 다시 한번 네.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신청 올렸습니다. 붙자. 헤드! 네, 살짝 벗어나는 와, 김동욱 그동안 낙점을 못 받았던 선수였는데 영웅이 될 뻔했습니다. 야사리치 네. 네, 돌아설 때 전반 종료 피스 흘렸습니다. 자, 전반 5분에 대한의 선제골 1대0으로 먼저 앞서 나가는 수원입니다. 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오른쪽에 수원, 왼쪽에 휘솔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한점에서 헤딩. 각도 떨어진 뒤에 아직 있어요. 김도. 들고 들어가다가 백패스. 자, 이거 미스를 네. 이용한 거가 있습니다. 미스인데요. 네, 왼쪽 갑니다. 신주호. 네. 신주호 빠져나갔습니다. 신주호. 전망 중이 4프레이서. 길게 후연 들어가고요. 후연 있어요. 후연 잡고. 먼저 넘을 쳐. 절대 고요하지 않은 선수 고요한. 자, 50분 동안 서울의 공격이 고요했었는데 고요한이 네. 그 고요를 깼습니다. 야, F서울, 아, 수원이 전반 5분에 그리고 F서울이 후반 5분에 각각 5분 만에 골을 터뜨립니다. 이건 수원이 한 골 준 거예요. 이 신준영 킥 너무 좋았고요. 고요한 선수 트래핑 과감한 슈팅. 네. 마무리 기가 막힙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분위기를 좀처럼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찾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서울이었었는데 상대의 실수 한 번 나왔는데 그걸 이용하면서 득점을 성공합니다. 이게 축구죠. 아, 트래핑 네. 너무 좋았고요. 신지모. 아, 신지모. 네. 네. 좋았거든요. 흐르면서 크로스 갑니다. 골이고요. 신진호 고유한 콤비네이션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자, 역시 축구는 골이 터져야 돼요. 분위기 완전 바뀌었죠. 크로스. 아, 돌려 세웠습니다. 역습으로 조용히. 아, 골대로 됩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들어온 패스. 드현입니다. 드현. 팔 없이 그대로 갑니다. 지금 정말 위험할 뻔했네요. 네. 김원식 선수를 불러드린 거죠. 네. 네. 그렇네요. 이제 김원식 선수가 오늘 열심히 뛰어주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좋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좀 후반전 좀 더 안정적인 중원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윤룡 감독은 빠르게 정현철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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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갑니다. 네. 충격 연결. 지금 패스입니다. 왼쪽으로 가려면 슛! 양빛 골키퍼! 유주환의 슈팅을 걷어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위력적인 슈팅을 하고 한희건과 교체가 되고 있는 유주환 선수가 되겠습니다. 좋았죠? 네. 좋아요. 좋아요. 조용 볼 잡습니다. 트로트 패스! 흔들성! 코너킹. 유석이 흔들었습니다. 높이. 높았습니다. 안델슨 머리 쪽을 넘어갔어요. 신진호 왼쪽에 떨어진 볼 걷어내고요. 왼쪽 길게 갑니다. 한익원 신창민과의 골다툼인데 백끝에 걸려요. 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두려운 선수 서울 입장에서는 한익원 선수입니다. 네. 뒤에서 박형진이 준비합니다. 이렇게 낮게 들어옵니다. 떨어진 볼이 문제에서 대표쇼 진다 입니다. 엄청난 수비를 보여줬어요. 네. 아, 왼쪽에서 프리킥 좀 낮게 들어왔고 한
좀 꺾였는데 네. 김원균 선수였죠? 김원균 선수예요? 네. 앞쪽에서 걷어내지 않았다면은 무조건 득점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큰 거 하나 해놨습니다. 네. 8번 조언이 빠지고 2상 네. 박종호 투인 다시 앞쪽에 걷어냅니다. 좀 애매해요. 아주 골키퍼가 네. 나와있거든요. 근데 아주 조용호 살아있어요. 다시 한 번! 네. 그리고 다음 조용호 베스코 코요 구형 에베쇼 이었는데 아, 역전 골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에베초 구형 갑니다. 외박 네. 다시 구형 잡는 과정에서 테클로 밀어냅니다. 자, 지금 수원 수비가 이 서울에 끊어내고 들어오는 역습에 지금 굉장히 취약하게 몇 번씩을 내주고 있거든요. 순위를 그대로 지키는 게 수원이. 네. 맞아요. 쪽 지금 패스. 한 번이죠. 베츠코 뛰어 막히네요. 다시. 헤드로 밀어냅니다. 이거 머리 정말 아프겠는데요. 네. 네. 이제 머리만큼 벗어났고 다시 한번. 다시 이거. 네. 뒤로 갈 뻔했는데요. 자, 양한빈이 과감하게 선택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때 나와야죠. 네. 지금은 실수였습니다. 네. 수원의 마지막 교체 카드. 염균 선수를 빼는 건가요? 네. 완벽한 지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들어옵니다. 앤들송. 네, 벤츠코. 헤드. 네, 에반드로. 경기가. 지금 네. 엄청났죠? 경기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저도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자, 에반드로. 김현철. 나왔죠. 패스. 끊겼습니다. 자, 디안. 넘어지 못했고요. 맞아요. 길게 갑니다. 네, 에반드로 충돌. 오. 네, 충돌이 있었어요. 충돌. 볼이 약간 서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에반드로에게 기회가 왔지만 노동호 골키퍼도 과감하게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도 이제 노동호 골키퍼가 이제 볼을 건드리면서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의 이제 휘슬은 울리지 않았고요. 네. 선볼 타투. 조상진 왼쪽. 패스 또 끊깁니다. 서울의 공격. 패스가 다시 끊겨요. 이쪽 입장에서는 정말 기회예요. 들어준 패스입니다. 들어준 패스입니다. 네, 박스 살짝 걸고 왼쪽. 양한빈, 안델소. 잘 봤어요. 왼쪽 갑니다. 신진호 들어갑니다. 신진호. 끝에 끝에. 네, 크로스 킥. 모두 스쳐 지납니다. 지금 수원이 수비 집중력을 좀 높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수비가 좀 헐겁습니다. 네, 심상민 크로스 갑니다. 스피딩 지금 측면에서 크로스가 이렇게 계속 올라와요. 안델송 두 경기 연속 골에 두 경기 세 골입니다. 이거는 지금 수원 선수는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시간이 없어요. 또 징크스의 발목을 잡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여기서 안델슨 잡아놓고 왼발 슈팅. 네. 그 이전 장면에 심상민의 크로스가 올라오는 것부터 사실은 좀 막아줬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너무 쉽게 허용하고 있었고요. 이거 안델슨의 지금 이 움직임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역전 골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공격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수원인데요. 에베쇼! 이제 저렇게 슈팅 한번 때리면 시간 그냥 흘러가버리거든요. 금방 가죠. 나갑니다. 경기 종료 1승! 서울! 2대1 원정 승리를 거두는 FC 서울. 네.